안녕하세요, 로루 여러분. 오늘은 멋진 표창을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한 번 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아래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아래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아래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아래 선이 중간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쪽 다시 펼쳐주세요. 이쪽 펼쳐주고 선 따라서 아래쪽도 접어주세요. 선 접어주고 이쪽 선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세요. 끝에서 대각선 이쪽 잡아준 다음 들어 올려주세요. 들어 올려서 선 따라서 접어주고 직선 따라서 이쪽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 잡아주고 올려서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쪽 다시 끝에서 대각선 이쪽 잡아주고 검지로 잡고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때 끝부분 잡아주고 선이 직선을 이루도록 접어주세요. 이쪽도 끝. 끝에서 선 따라서 대각선 잡아주고 검지로 받쳐준 다음 넘겨주세요. 선 따라서 접어주고 직선을 이룰 수 있게 선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선 따라서 올라가서 잡아준 다음 검지 넣고 오른쪽으로 잡아준 다음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대각선이 직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돌려서 아래쪽 대각선이 직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돌려서 접어주고 돌려서 이쪽 들어준 다음 이쪽 대각선이 직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쪽 그대로 내려주고 이쪽 그대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끝에서 쭉 이쪽 꼭지점과 위로 올라가서 이쪽 꼭지점이 선을 이룰 수 있게 접어줄 거예요. 잡고 넘겨주세요. 돌려서 이쪽 꼭지점이랑 쭉 위로 올려서 위쪽 꼭지점이 선을 이룰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대각선이 왼쪽 대각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사이사이 끼워주세요. 요 사이에 끼워주고 이쪽 사이에 끼워주고 이쪽도 끼워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끼워주면 완성이에요. 이게 조금 짧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풀로 붙여주세요. 멋진 표창이 완성됐어요. 표창 한번 접어보세요.